락키 소속사 동료로 지내다 최근 좋은 감정 가지게 됐다. 앞서 박보영 소속사 동료 사이로 연인은 아니다.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 락키 측이 배우 박보영과의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애당초 동료 사이라고 선을 그었던 박보영 측은 추가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다. 락키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31일 락키는 박보영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라며 그간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열애설을 인정했다. 판타지오는 두 사람은 숨은 그놈 찾기라는 작품을 통해 처음 인연을 맺게 되었고 이후 글쓰기를 좋아하는 박보영 배우가 락키의 음악 작업에 자연스레 참여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동료로 지내다가 최근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다며 슬픔과 위로를 나누어야 하는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보영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부측은 락키와 같은 작품에서 호흡했던 좋은 동료 사이라면서 열애설은 부인했다. 박보영은 지난 5월 발매된 아스트로 정규 3집의 락키 솔로곡에 공동작사가로 이름을 올려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또한 2012년 웹드라마 숨은 그놈 찾기를 호흡을 맞췄다. 한편 락키는 2016년 보이그룹 아스트로로 데뷔해 순가빠와 올나이트, 블루플레임 등으로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는 뮤지컬 삼총사에서 달탄행으로 출연해 배우로도 데뷔했다. 박보영은 현재 방송 중인 SBS 월화극 치아럽에서 연희대 응원단 태야의 전당장 유린 역으로 출연 중이다. 앞서 박보영 측은 열애설을 부인했었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부측은 31일 뉴스1에 박보영 씨와 마키 씨는 드라마 숨은 그놈 찾기를 통해 알게 돼 친해진 동료 사이로 연인은 아니다라며 당시 라키 씨가 음악 작업 중인 가운데 박보영 씨가 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작업을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나아가 뮤지컬 공연을 관람한 것 역시 친한 사이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